안녕하세요, 시팅불입니다. 오늘은 연남동에 있는 커피 리브레 찾아왔습니다. 수요미식회에서 나와서 아주 유명해졌죠. SNS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은데요.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는 카페모카 메뉴가 없어가지고 그냥 라떼가 있길래 라떼를 먹으러 왔습니다. 인근에 그 크고 작은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요. 특히 또 여기가 이제 시장 안에 있어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가면 조금 찾는 데가 어려운데 드디어 카페를 찾았습니다. 보시면은 간판이 따로 없고요. 이렇게 복면 쓴 로고랑 입간판이 조그맣게 있습니다. 네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떼 한 잔만 주시겠습니다. 네. 드릴까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드시고 가세요? 가격 달라요? 아니요, 드시고 가시면 먹었잖아요. 드리고. 아니, 그 테이크아웃 잔 주세요. 커피 나온 지 좀 많이 식었는데요.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요. 여기 커피가 워낙에 요즘 뭐 수요 미식회라는 한국의 한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그 전에는 물론 SNS에서 이제 많이 유명했지만 그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더 많이 인기가 있는데요. 근데 분명한 것은 호불호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커피 원두 자체가 그 신맛을 내는 원두입니다.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신맛이 나는 원두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거기에서 대한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원두 자체가 신맛이 나기 때문에 그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식후에 이제 많이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요거는 식전에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한 잔 이렇게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. 이렇게 한 잔 딱 마시고 나면은 입안에서 이게 침이 감돕니다. 신맛 때문에, 그 원두의 신맛 때문에 산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식욕을 조금 이제 더 자극해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식전에 공복에 마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그 원두의 특성 때문에 좀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제 물론 사이즈는 뭐 이게 스타벅스로 치면 쇼 사이즈 같은데요. 이제 이게 이제 레귤러 사이즈인데 4,000원인데 맛은 뭐 신맛이 나지만 상당히 특색이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. 왜냐면은 솔직히 라떼는 이제 우유의 고소함을 느끼려고 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제가 이제 가정에서 보통 직접 커피 만들 때 쓰는 그 솔우유 사용하시는데요. 그 우유의 고소한 맛이라든지 우유가 하는 역할은 없어요. 우유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는 없어요. 이 원두와의 궁합 때문인지 몰라도 아니면은 그냥 일반 평범한 솔우유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우유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라떼는 아니에요. 오히려 그 원두의 신맛이 더 이제 주인공이 되는 그런 라떼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4,000원에 이런 마시면은 신맛이 나는 원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라떼입니다. 그리고 그 스팀밀크가 그렇게 뭐 밀도 있게 막 벨벳 거품이고 막 부드럽고 입술에서 닿는 촉감이 좋고 뭐 그렇지도 않아요. 그런 편은 아니에요. 오히려 이 집은 그 메뉴가 세 가지인데요. 뭐 아메리카노랑 라떼랑 또 하나가 있었는데 적은 메뉴를 팔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제 라떼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
일단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심하진 않는 온도를 좋아하진 않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스팀밀크를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스팀밀크가 그렇게 막 밀도 있게 막 벨벳 거품은 아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좋기 때문에 맛이 나쁘진 않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온도 사면은 이 커피 메뉴 아무거나 하나 공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. 그런 것도 뭐 괜찮은 마케팅인 것 같아요. 그래도 맛있네요.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그 정형화되고 일반화되지 않은 그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그런 일률적인 맛이 아니라 이런 그 작은 가게들의 그런 특색 있는 맛을 원했는데 여기는 그러네요. 그 사실 뭐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중에서 라떼 맛있는 집들이 몇 군데 있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폴바셋을 새 라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폴바셋의 맛과는 상당히 반대편에 있는 그런 맛이에요. 온도 자체도 그렇고 폴바셋은 그 에스프레소 샷 자체가 이제 고소한 맛이 나는 에스프레소인데 여기는 이제 신맛이 나고 폴바셋은 우유가 엄청 맛있어요. 이제 기본 제공되는 우유가 거기는 또 우유도 많이 고를 수 있죠. 두유도 고를 수 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서울유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폴바셋과는 전혀 반대편의 맛입니다. 성향이 많이 다른 맛이에요. 그래도 맛있네요. 이건 맛있습니다. 4,000원이면 와 4,000원이 이제 요 정도 퀄리티면은 정말 근처에 있으면 더 자주 가서 사 먹을 것 같아요. 뭐 신맛의 온도를 좋아하시면 일부러 찾아가서 이것만 마시고 와도 이제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제가 뭐 수요 미식회 나와서 다 맛있지 않다는 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은 괜찮네요. 가격은 4,000원이고요. 용량이 많지 않아요.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. 네, 이렇게 한번 커피 리뷰에 한번 먹어봤습니다. 여기 보니까 이제 몇 군데 근처에 카페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를 하나 봐요. 좀 보니까 전 처음에 이게 이제 재활용된다 뭐 이런 리사이클링 그 도표 같은 줄 알았는데 뭐 커피 리브레가 이제 이 집이고요. 제가 지금 사 먹은 집 그리고 뭐 에르카페 뭐 나무 사이론가 뭐 이런 데도 있나 봐요.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하나 봐요. 이제 세 군데 다 먹어보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. 지금 어쨌든 오늘 이 커피 리브레를 먹어봤습니다. 신맛이 나는 원두. 이런 카페들이 정말 잘 되고 더 많이 생겨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내 집 앞에 동네 카페들도 이런 특색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정말 커피 맛이 거기서 거기다가 아니라 집집마다 정말 그 집 커피는 정말 다르다 거기서만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가게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도 카페는 너무 많지만 그만큼 문 닫는 카페도 많고 또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 집이나 이 집이나 별반 차이 없어 단지 가격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얘기 아니면은 왜 이렇게 커피가 맛이 없을까 작은 카페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랜차이즈를 찾게 된다는 그런 슬픈 얘기들이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아무튼 이런 집들이 잘 되고 물론 지금 이미 잘 되고 있지만 계속 명성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커피 리뷰에 한번 먹어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시팅불이었습니다.